안녕하세요. 이어서 실습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비주얼 C++ 2010 익스프레스 에디션 프로그램 설치했죠? 네. 우리가 이제 C++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를 배울 때, 이제 직접 사용할 실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실습하기 위해서, 네, 실행시켜 보세요. 실행하고 나서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그리고 프로젝트를 순서대로 이제 쫓아가시면 되는데요.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시켜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제 설치된 템플릿 중에서 Win32를 선택하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윈도우 환경에서 32비트로 처리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Win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고 모니터로 이제 그 결과, 글자를 텍스트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입력하고 출력하는 그러한 창을 콘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름, 위치 확인하시고요. 이름을 CH0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는데, 이거 지금 실습하시면서, 그런 의문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윈도우 7 64비트용인데, 그럼 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64비트도, 내부적으로 32비트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똑같이 Win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요. 분명히 우리는 CH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 Win32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고요. 다음 누르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콘솔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추가 옵션에서 예, 반드시 빈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직접 입력한 코드만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침 누르면은 CH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예, 그런데 2010은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앞 시간에 파일은 프로젝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프로젝트는 솔루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이름으로 솔루션이 작성이 되고 그 밑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우리 탐색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탐색기에 보면은 제가 그 프로젝트 만든 경로가 요 강의 중 실습이라고 하는 폴더에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CH01이라고 하는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솔루션 폴더예요. 솔루션 폴더.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그 안에 또다시 CH01이 있어요. 네, 이거는 프로젝트 폴더예요. 그래서 지금 솔루션 폴더 안에는 CH01 폴더만 확인할 수 있죠. 네, 이제 우리가 직접 작업을 즉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면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확인을 같이 해봅시다. 다시 비주얼 C++ 2010으로 오셔서 이제 여기다가 프로그램 파일을 직접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기 보면은 그 프로젝트 시작할 때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우리 Win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선택하라고 했죠? 네, 다 지정한 다음에 솔루션 위치, 프로젝트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름 입력하고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개요에서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빈 프로젝트 선택한 다음에 마침 버튼 누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소스 파일을 우리가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 프로젝트에서 소스 파일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제 추가 항목이 나옵니다.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소스 파일에서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추가 새 항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새 항목 추가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비주얼 C++에 서의 C++ 파일을 작성을 할 거예요. 우리가 작성하는 소스 파일은 C++ 파일이에요. 여기 봤더니 확장자가 .cpp로 되어 있죠? 네, 우리가 만드는 모든 파일은 이제 .cpp로 확장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테스트 01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럼 여기 위치를 봤더니요. CH01 밑에 CH01이라고 되어 있죠? 네, 첫 번째 CH01은 솔루션 이름을 얘기하고 두 번째 CH01은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test01.cpp라고 해서 소스 파일을 입력할 수 있는 편집창이 뜨고 왼쪽 소스 파일 밑에 test01.cpp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제 오른쪽에다 직접 내용을 입력합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 아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배우기 시작이니까 아직 모르지만 우선 한번 그대로 한번 입력해 주세요. 하고 cout 아이고 제가 앞에 즐거운 이글 프로그래밍 잘못 쳤네요. 프로그래밍 마음이 급했어요. NDL 0 지금 입력한 내용을 보면은요 파란색 글씨가 있고 검정색 글씨가 있고 그리고 이 자줏빛이 도는 벽돌색 글자가 있네요. 이 글자 색이 바뀌는 이유는 이 비주얼 C++에서 C++에 관련된 예약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명령어들 그 다음에 상수들 변수들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텐데 그런 거를 식별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밑줄 없이 코드만 이렇게 달랑 보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밑줄이 그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빈칸을 띄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빈칸을 안 띄었어요. 그럼 이렇게 밑에 빨간 줄이 표시되죠. 예, 이거는 예약어도 아니고 위에서 정의해서 식별된 그러한 절차도 없는 글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디버그에 가서 솔루션 빌드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요 test01.cpp를 통해서 이 소스 파일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기계어로 바꿔주고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의 실행 파일이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2010은 실행 파일을 만들 때 솔루션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test01.cpp가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데 실행 파일의 위치가 여기 봤더니 강의 중 실습 밑에 ch01이라고 나와 있죠. 네, 솔루션 폴더였어요. 솔루션 폴더 밑에 디버그 아까는 디버그 폴더가 없었는데 디버그 폴더 밑에 ch01.exe 솔루션 이름으로 .exe 파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제 컨트롤 누르시고 F5 눌러보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C 프로그래밍이라고 표시가 되었죠. 그러면은 탐색기에 가서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분명히 CH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폴더만 있었죠. 여기 지금 솔루션 폴더였고요. 여기 솔루션 폴더에 제 컴퓨터가 예, 여기 솔루션 폴더에 더블 클릭하면은 그 밑에 프로젝트 폴더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건 없었더랬죠. 그런데 디버그 폴더가 생겼네요. 네, 디버그 폴더 안에 가보면은 이제 뭐가 생겨야 되냐면 ch01.exe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긴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작성한 파일은 어디에 있느냐? 예, 우리가 작성한 파일은 여기 지금 CH01 밑에 CH01은 프로젝트 폴더라고 그랬죠? 네,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작성한 test01.cpp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습한 결과 파일을 작성하고 실행 파일을 보는 것까지 확인했잖아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추가해서 새 항목을 이제 이렇게 눌러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파일을 어떤 파일을 입력할 것인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비주얼 C++에 C++ 파일이라고 지정하고 파일 이름에다가 test01이라고 쳤어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test01.cpp를 우리가 이제 생성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test01.cpp의 편집 화면이 나타나면은 그 안에 우리가 직접 입력하려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디버그에서 솔루션 빌드 눌러주게 되면 이제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즉 편집기에서 컴파일 링크 로더를 거쳐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에러가 나면은 실행 파일 만들지 못하고 중간에 에러 메시지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실행을 하려면 컨트롤 F5키를 눌러주면은 이제 실행 창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솔루션 빌드 이렇게 메뉴 눌렀잖아요. 네, 이거는 단축키로 F7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또는 현재 창에 있는 요 소스 파일 test01.cpp를 컴파일만 시키겠다 라고 할 때는 아 요거 컨트롤키예요. CTRL 컨트롤키 누르고 F7키 눌러주시면은 해당 파일만 컴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할 때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키 누르고 F5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중간에 컴파일 동작이 매끄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솔루션이 각각 프로젝트를 빨리빨리 정리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얼른 컨트롤 F5 누르시면 자동으로 얘가 컴파일, 그 다음에 링크 로더 작업을 다 같이 하면서 실행 파일 만들어주는 작업까지 하기 때문에 예, 컨트롤 F5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솔루션 안에 우린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만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15장까지 실습할 때 대부분 한 프로젝트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한 프로젝트 안에 이렇게 파일 하나 넣고 실행 파일 만들고 그럼 또 다른 실행 파일을 만들려면은 또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느냐? 물론 그래도 되지만 우리 책에서는 지금 계속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이니까 매번 만들지 말고요. 이제 프로젝트 안에서 파일을 빼내고 다시 집어넣는 그 작업을 한번 할까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확인했던 내용이죠. 실습 결과 확인하는 거. 삼색기 띄워가지고 이제 첫 번째 CH01은 솔루션 폴더였고 그 밑에 CH01이라고 생긴 것은 프로젝트 폴더였죠. 그리고 실행 파일은 솔루션 단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CH01 밑에 있는 디버그 폴더 안에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솔루션 이름의 폴더가 있으면은 그 밑에 프로젝트 이름의 폴더가 있고 솔루션 처리 결과 폴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소스 파일은 예, 프로젝트 폴더 밑에 소스 파일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다른 파일을 한번 우리가 다른 파일로 실습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비주얼 C++2010에서 여기 소스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delete 키 눌러주세요. delete를 누르면은 얘를 제거할 것인가 삭제할 것인가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거는 현재 프로젝트 내에서 빼라라는 거예요. 삭제는 프로젝트에서 빼는 것뿐만 아니라 폴더에서도 그 파일을 지워달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제거만 하겠습니다. 제거 누르면은 예, 없어졌죠. 프로젝트 내에서만 없어졌어요. 삼색기에 가보면은 여기 CH01 솔루션에 CH01 프로젝트에 그대로 test01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새로운 파일을 만들려면 추가에 새 항목 눌러주시고 이름을 다시 써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요번엔 02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우리 지금 소스 파일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으시고 delete 키 눌러주시고 네 제거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뺀 거고요. 다시 이제 프로젝트 안에 내용을 넣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소스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가해서 새 파일 눌러주시면 되고 여긴 지금 프로그램 1.cpp로 하라고 했네요. 저는 근데 test02로 했네요. 우선은 그냥 test0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입력해달라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여기다 간단하게 다른 내용이라도 한번 쳐서 실행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nt.main cout 그리고 역시 글자 색이 바뀌는 거 알 수 있죠?
다시 디버그에서 솔루션 빌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F 눌러주시면은 예, 실행됐지요. 예, 역시 지금 현재 실행됐을 때 탐색기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예, 테스트 0이 생긴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예, 똑같이 앞에서 만들어 놓은 테스트 0이 그대로 있고 지금 만들어 넣은 테스트 0이 존재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똑같이 실행 파일을 만들 때는 현재 솔루션 파일 솔루션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CH01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컨트롤 F5 이렇게 누르면은 아하 다시 솔루션 빌드 눌러주면요. 얘가 빨리빨리 그 갱신을 못 해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메시지가 빨리 뜨지 못하죠? 그럴 때는 컨트롤 F7 한번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F7 누르면은 현재 파일에 대한 컴파일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02.cpp 성공했다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F7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CH01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실행 파일 이름도 CH01.exe로 되어 있죠. 네, 현재 파일을 기준으로 지금 실행 파일을 만든 건데 똑같이 앞에서 테스트 01.cpp로 만들었을 때하고 실행 파일 이름은 똑같아요. 그 이유는 솔루션 단위로 실행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실행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테스트 01이 프로젝트에 포함됐을 때의 실행 파일 이름하고 테스트 02가 포함됐을 때의 실행 파일 이름은 똑같죠. 실행되는 결과는 달라도 솔루션 단위로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르다, 그 내용은 다르지 파일 이름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되는 게 프로젝트 만들고 프로젝트 안에다 파일 작성한 다음에 파일을 제거하고 새로운 파일을 다시 집어넣어서 실행하는 거 이 단계를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이 파일로서 이제 만들어서 소스 목록에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거죠. 제거한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 2로 작성해서 실행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실습 폴더에 CH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하고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둘 다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CH01에는 우리 지금 여기서는 CH01에서는 테스트 01.cpp 이렇게 만들어서 실습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01을 제거하고 테스트 02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한번 제가 입력했던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어진 연습 문제처럼 프로젝트를 테스트로 만드신 다음에 테스트 안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1.cpp를 이제 넣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실행 파일 이름은 test.exe가 생기겠죠. 우리가 앞에서는 CH01이라고 하는 여기서 테스트 잠깐만요. 여기였죠? 예. 우리가 앞에서 CH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CH01이라는 이름으로 솔루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실행 파일을 만들었을 때는 다 CH01.exe. 그리고 이번에는 새롭게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자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솔루션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실행 파일은 test.exe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번 직접 만드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2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